이곳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리산 583에 위치한 통도사입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15년 자작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통도사에 자작매가 개화되었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영각 앞의 분홍빛 자작매는 400년 된 노곳으로 영축산중과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날리는 반가운 전령사입니다. 임진왜란 후 통도사 중창을 발언한 우은대사는 먼저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축조하시고 이후 참회하는 마음으로 불타버린 역대 조사의 진영을 모실 영각을 건립하셨으며 상향보를 올리고 낙상을 마치니 후련히 매화싹이 자라나 해마다 섯달 아벌에 연분홍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자장 스님의 이심선심이라 믿었습니다. 매화는 매서운 추위가 뼛속같이 사무칠 때 향이 더욱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 특성이 수행자의 구도행과 닮았고 자장 스님의 적의 정신을 표현한다 해서 대중이 이를 자장매화라 하였습니다. 정초에 자장매화 아래서 소원을 빌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들이 꽃길처럼 열리고 선남선녀가 사랑을 약속하면 백년해로를 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극락보전수강여 300년 된 백매화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실타래 지휘힐링에서 통도사에 핀 자작매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월 말쯤이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못 왔어? 예, 끝났어요.